피리 부는 늑대와 춤추는 아기 양. 아기 양 반디는 상큼한 잔디를 무척 좋아한대요. 아침 이슬을 잔뜩 머금은 푸릇푸릇한 잔디말이에요. 그래서 반디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잔디 먹을 생각만 한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이었어요. 얘들아, 들판에는 무서운 늑대가 자주 나타나니까 절대 혼자서 나가면 안 된다. 양치기는 양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어요. 양치기가 쿨쿨 잠이 들자 반디는 살금살금 들판으로 나갔어요. 신난다. 오, 잔디가 잔뜩 있는걸? 반디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잔디를 뜯어먹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나는 잔디는 씹을수록 더 달콤했지요. 예, 아가야, 맛있니? 네, 아주 맛있어요. 얼떨결에 대꾸하고 고개를 든 반디는 깜짝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늑대가 입맛을 쩝쩝다시며 반디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렴, 아가야. 곧 죽게 될 텐데 소원 하나 들어주마. 늑대가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반디는 곰곰 생각했죠. 잔디를 실컷 먹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그보다는 꾀를 써서 여길 빠져나가야 해. 반디는 배시시 웃으며 늑대에게 말했어요. 늑대님, 죽기 전에 춤이라도 실컷 추게 해주세요. 반디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춤추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늑대도 덩달아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었지요. 이거 재미있겠는걸? 반디는 다시 늑대에게 말했어요. 늑대님이 저 나무 밑에 있는 피리를 불어주시면 저는 더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럼 내가 피리를 불어주마. 늑대는 신이 나서 냉큼 피리를 집어들었어요. 늑대는 큰 입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벌리며 준비 운동을 했어요. 이윽고 늑대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지요. 빌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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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릴리. 반디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땀이 뻘뻘 나도록 실룩실룩 엉덩이 춤을 추었어요. 제 흥에 겨운 늑대는 덩실덩실 춤추며 신나게 피리를 불었지요. 늑대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속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어요. 양치기도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어? 누가 피리를 부는 거지? 궁금해진 양치기는 피리 소리를 따라갔어요. 어? 아니, 늑대잖아? 놀란 양치기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어요. 어떻게 아기 양을 구하지? 양치기는 그물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늑대에게 그물을 휙 던졌지요. 늑대 살려! 늑대는 그물에 잡히고 말았어요. 이야, 살았다. 그제서야 반디는 마음을 놓고 털썩 주저앉았지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혼자서 들판에 나가지 않을게요. 반디가 뉘우치며 양치기에게 말했어요. 한편 그물 속에 갇힌 늑대는 아기 양 반디의 꾀에 넘어간 것을 후회했답니다.